그래서 자미 선생님하고 약속했었지, 그치? 꼭 소리 내서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미님 먼저 앉아보자. 여기 앉으세요, 여기. 자, 아, 자미님 먼저. 어, 미안. 13. 먼저 온 친구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네, 6개 카드가 있는데요. 6개 중에서 몇개 자신 있어요? 2개 할게요. 2개 자신 있다. 그럼 공부를 더 해와야 되는 최소한 반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해보고 뭐. 자,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거, 이 질문이 별거 아닌 질문인 같지만 아주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야.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게 뭔지 알아? 잘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 다음부터 몇개 중에서 몇개할수 있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누구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야, 누구는 어떤가요? 오케이. 그래서, 예. 예, 그렇대요. 그녀는 키가 큰가요? 하고 싶으면? 그렇지. Is she tall? Is she tall? Is she tall? 이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Yes, she is. 그렇지. Yes, she is. Yes, she is. 그래서 소리 내면 확 달라져.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he young? 와우. Is he young? 지난 시간하고 완전 다르다. Is he young? Is he young? 주머니에 넣고 다녀. Young. 오케이. Young 좀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써봐야 되는 공책에, 연습 공책에 써봤습니까? 오케이. 써봐야 돼. 아니, 카페가 있는데 종이를 못 쓰고 쓴지를 못 썼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Is he young? Is he young?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립니다. 이러네요. Yes, he is. Yes, he is. He is. 야. 그렇지, he's young이 아니고 young. He's young. you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통통한가요? Is she chubby? Is she chubby? 와우, 소리 내니까 확 달라지네. Is she chubby? 그렇지, 그거부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쓰기 연습하다 보면 이제 쓰기도 자신 있어지고, 선생님이 지금 당장 너한테 다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난 시간보다 나아지면 돼. Is she chubby? 지첩이 그랬더니 예 뭐를 아아 이게 그 써놔야 돼 나보랑 똑같이 생겨갖고 헷갈려서 이씨 첩이 물었어 그랬더니 No, she isn't. No, she isn't. She isn't. 이게 좀 어렵지 그치 she's 들어볼까 She's thin. 뭐래 thin. she's thin She's thin. thin. 자, thin 하는 거 보니까 thin 쓸때 어떤 글자가 들어있지? TH. 그렇지. 잘 봐, 그럼 thin 어떻게 생겼는지. She's thin. She's thin. She's thin.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큰가요? Is she? Is she? Is 그렇지. she tall? 털쓸수 있겠어요? T-A. 오케이. 얘가 무슨 소리네요? 이게 all야. all. A는 원래 O 소리를 안 내지. A가 내는 소리는 원래 A, E, A, O인데 얘는 붙어서 all이 되는 거야. all. 됐습니까? 이러니까 뭐가 됐다? 털. 이름은 뭐가 될까요? fall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어린가요? Is he young? 이었는데 young은 young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you네 you. you에다가 ng를 붙이니까 young이 됐어요. 됐습니까? young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young. 그 다음에 계속해서 통통한 chubby죠 chubby 그러면 chubby 소리 나니까 어떤 글자가 제일 먼저 들려 그렇지 ch 모이지 그 다음에 어 소리를 내야 되는데 누가 내냐면 유가 내 처
추가 아니야. 추가 아니고 쳐. 그 다음에 B 소리는 이 친구들이 무슨 소리 냈다? B. Chubby. 그러니까 Is she chubby? She chubby.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마른이 뭐였다? 마른 thin. thin. 마른은 thin이야. thin. 자, 그래서 thin은 t 소리 나니까 th오고 그 다음에 in 소리 나는 거 그렇지. thin. 마른이야. 마른 thin. 자,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she is tall 하고 이제 she tall을 비교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이구야 술술 나오네 이제. 일단 톨의 뜻부터 선생님. 일단 she는 몇 명인데? 그렇죠. 그렇죠. 몇 명인데? 한 명인데 뭐일 때 남자일 때 여자일 때 여자일 때 쓰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톨부터 하겠습니다. 톨의 뜻은 뭐다? 키 큰이라는 무슨 시다? 키 큰 사람들, 어떤 사람들, 키 큰 사람들, 어떤 시야?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지 알지 않냐?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럴?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는 am, is, are가 있는데 뜻은? 이다 란 뜻이 될 때도 있고 있다 란 뜻이 될 수 있다. 단 묻지 않는 문장일 땐. 여기서는 그럼 이제 비동사 뒤에 뭐가 있으니까 합쳐서 뭐 된다. 그렇죠. 어떻다 라는 무슨 시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키크다 어떻다 가 된거지. 근데 she is tall은 묻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묻는 느낌 내기 위해서 is it tall 하니까 여기다가 뭘 붙일 수 있게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키가 크니까 뭐라 그래? Yes, she is tall. 그렇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똑같죠. he는 아까 she는 여자 한 명일 때 쓴다 했지? 그럼 he는 여기 또 쓰는 거죠. 영의 뜻이 뭐예요? 영의 뜻은? 조인세 됐어요. 뭐라고? 제 차례 언제 돼요? 기다려. 뭐라고? 오케이. 영은 어린, 젊은이었죠. 반대말은 old예요. old. 늙은, 나이든, 오래된. 자, 어쨌든 영이 어린, 젊은 이런 뜻이니까 뭐 이런 뜻이든 이런 뜻이든 똑같은 뜻이고 무슨 시예요? 또 어떤 시죠? 그러니까 he is young은 무슨 뜻이야? he is young은 남자는 젊은 젊다. 그렇죠. 어떤 남자는 젊다. 그렇죠. 그는 이라고 하면 돼. 그는 젊다. 젊다. 묻는 말이 아니죠. 묻는 말 만들려니까 he is young을 he is young. 네? 아, is he young으로 바꿔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he is young. 그렇죠. He's는 뭐의 줄임말이다? 그 he is. 그렇죠. 이거 똑같은 말 한 거야 또. Yes, he is young. He's young.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말. 오케이. 그 다음 chubby는 무슨 뜻이에요? chubby 보강한다 이렇게 해야 해야지. 뭐라고? 언제 보강 올 수 있어? 오늘 보강. 오늘? 네. 아. 오늘 보강 하나 더 할 수 있어? 네. 패드? 수요일에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하겠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니, 오늘 원래 했잖아요. 저 원래 오늘 안 온 날이잖아요. 아, 오늘 보강했다고? 아, 네. 아, 알았어. 다음 주 수요일에 더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 선생님한테 톡한테 톡으로 해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사람들이 많아서 헷갈려. 네. 오케이. 통통하니죠? 그럼 무슨 시죠? 오케이. 그렇죠. 안녕히 가세요. 어떤 돼지?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시험지도 찾아갔죠? 네. 예, 어떠시? 그러면 she is chubby의 뜻은? 통통하다. 그렇죠. 묻지 않죠. she is chubby가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묻는 느낌 주려고
Is she chubby? Is she chubby?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no, she isn't chubby. Isn't는 뭐해 줄임말이고. Is not. 그렇지. Not은 무슨 뜻이니까 아니다, 아닌 이런 뜻이니까 뚱뚱하지가 않다라는 뜻이고. Thin은 뭐 뭐겠어요? 날씬. 그렇죠. 또 날씬한, 뭐 얇은 이런 뜻이야. 얇은. 뭐 날씬하니든 얇으니든 비슷한 뜻이고 무슨 시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다? 날씬하다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꼭 소리 내기? 알겠습니까? 와, 이렇게 끝났어요. 수고했어요.